어렸을 때 처음 소풍 갔을 때의 느낌이랑 비슷하게 되게 많이 설레고 흥분되는 마음으로 지금 칸 영화제 잘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거 찍었을 때는 맨날 꼬장 부리고 이러고 했는데 죄송합니다. 네, 너무 좋아요. 이렇게 너무 훌륭한 좋은 배우분들하고 또 김지훈 감독님과 또 강호 선배님, 우리 선생님, 선후배 배우분들과 함께 올 수 있어서 더 영광이고요. 이제 즐기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전 유림이 너무 좋던데요. 저는 대본 보자마자 유림이 나네 이렇게 생각했고 나도 나 이민자 나네. 아 진짜 그치? 거기서 늙은 역할인 다 떠있니? 예, 그럼 내가 니네들 역할 참 하겠니? 비슷하게 보자마자 유림이 이건 내 거다. 유림이는 나다. 아무도 할 수 없다. 근데 캐스팅이 됐다고 우리 수정 씨가 또 이미지 캐스팅에서 약간 밀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각각의 캐릭터들이 다 매력 있는 캐릭터들이 너무나 또 많았는데 이 판에서 저들과 함께 놀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많이 컸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. 이건 무조건 함께 해야 해. 너무 훌륭한 선배님, 후배님 배우들과 함께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영광이고 그 시대를 항상 궁금해했던 저로서는 70년대 배경이라는 게 정말 매력적이었고 어떤 역할이든 그냥 작품에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자신 없이 들어간 사람은 나 하나야? 다들 그냥 나 할 거야 이렇게 하고 들어갔어? 제가 16년 만에 사실은 영화를 다시 하는 거예요. 옛날하고 너무나 제작 과정이 많이 바뀐 거예요. 후배들한테 나보다 영화에 대한 경험이 더 많으니까 많이 배웠고 영화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, 저는. 신기하게도 알아서 다 수정아 여기서 알아서 수정아 알아서 저기서 수정 같이 부를 땐 투 수정 네 이렇게 막 자연스럽게 텔레파시가 통했던 현장이었다. 이건 내 머리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었고 처음에는 가발처럼 되게 어색했는데 촬영하고 중반 이후 넘어오니까 요 머리가 없으니까 되게 시원했어? 그러니까 어색했어? 없으니까 어색하더라고요. 하고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만들어 주신 이 작품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하여튼 기분 좋게 촬영을 했습니다. 카메라 안과 밖에서 서로 계속 얘기하고 즐겁게 웃고 그러느라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얘기를 했고 처음부터 케미스트리가 막 폭발했다고 할까요? 그래서 매번 좋은 장면들이 나왔고 테이크가 갈 때마다도 또 더 좋은 연기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보시는 관객분들도 그런 매력적인 캐릭터, 여성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